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영끌이 아니라 뭐를 해서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 좀 있어 봐야 되냐. 이게 뭐 제가 보기에 뭐 전세값, 뭐 월세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라도 뭐 따라가면서 집을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두 부류로 나눠서 저는 네.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 부류, 이제 우리 자제분. 좀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뭐 주택 시장에서 어디가 좀 저평가된 날 따져서 사긴 사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작년 계약갱신 청구했던 분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8월부터인가요? 언제죠? 예, 8월입니다. 8월이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전세가 현실화되면서 가격이 정말 눈앞에 보일 거거든요. 근데 전세값이 추가로 더 올라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오히려 전세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갱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2년을 네. 연장을 시켜주셨던 분들이 집주인들이 네. 네. 못 올리고 연장을 시켜주셨던 분들이 이제 올리겠죠. 그렇죠. 내놓으면서 올리고 올리면 살던 사람은 빠져나가 나가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 또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전세를 내놓으면서 자기 가격에 만들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실이 더 늘어나거나 또는 마찰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현실화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이런 여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하반기는 돼야 그래도 서울에 조금 의미 있는 입주 물량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세 번째가 금리가 그때 많이 오를 거냐. 그거 어렵죠.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경기라는 게 수출에 후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내년까지 수출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지만 올해 수출 잘 됐던 것들이 세금으로 거치고 기업의 고용으로 연결되고 투자로 연결되고 각종 매매 차익으로 연결되면서 내년까지는 경기가 내수 경기가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좋아 보이고 유동성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위드 네. 코로나까지 하겠죠. 네. 뭐 저희는 이제 백신 다 접종해서 그렇게 가지 않겠냐고 기대에 네. 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지금은 경기가 나빴는데도 집값이 올랐는데 이런 요인으로 저금리에 전세난에 아까 공급 부족으로 올랐는데 내년은 플러스 요인이 더 있잖아요. 경기가 지금보다는 내수 경기가 그래도 올해보다 낫지 않겠냐. 그러면 내년에 소득 전망들이 개선되는 면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뭐 올려봐야 올해 한 번 더 내년에 한두 번 더 그러니까 올려봐야 예전에 뭐 1.5%? 예를 들어서 뭐 1.7%. 거기까지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네. 예, 저는 근데 인플레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없어서 오늘 아까 전력 요금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농산물이랑 에너지 가격 제외한 근원 물가는 1%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가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올려봐야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능력 되시는 분들 제외하고 영끌 특히 나는 뭐 어떤 주거 형태라도 좋으니까 집은 무조건 사야 되겠어. 라는 매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거가 뭐냐 하면 정부의 대출 규제에 가장 취약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적용된다. 물론 이건 저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DSR 규제가 내년에 시행된다던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총량 규제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잠깐만 잘못해도 이게 이자 못 내고 또는 연체가 되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홍다우처럼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키웠다가 예. 홍다가 사실 그러니까 개인이 홍다 그렇게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엄청나게 좋은 부동산을 예, 가지고 있지만 있고, 유동성 문제가 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 일부 유동성 문제로도 개인들한테 돌아오는 문제죠. 그렇죠. 지금 예. 뭐 하반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세 자금 대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신용 대출도 지금 굉장히 규제를 하고 일부 인터넷 은행들 뭐 요새 최근에 자기자본 적정성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출이 준다고까지는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마찰적인 문제들은 생길 수 있는 여건에서 이게 능력이 닿는 범위가 아닌 또 그리고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또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동성 없는 부동산을 사는 게 그건 뭐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지금이야 티가 안 나는데 조금만 시장이 안 좋아져도 이게 아파트나 거래가 좀 되지.
정말 몇 년에 한 명도 사람 안 보러 오는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저는 직접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유동성이 갑자기 마르는 시장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럴 수는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잡힐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집을 못 파는 거예요. 아무도 집을 못 팔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반포에 계셨지만 반포에 뭐 50억, 60억, 뭐 4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어쩌다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이 가격을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버리죠.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그래서 아. 지금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오면 그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뭐 현재로서는 안 보이니까. 네. 제 말씀은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내년 3월 그렇죠. 밸류에이션 비싸다. 그렇죠. 뭐 굉장히 네. 비싸다. 비싸도 네. 굉장히 비싸다. 그런데 내년 3월 이후에 뭐 바뀔 가능성 물론 있겠죠. 새 정부가 그러니까요. 정책 기조, 특히 부동산에 관련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희망을 품고 있죠. 네네. 안 그러면 내년 여름이 정말 걱정이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더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이건 부동산 뭐 언제 이야기해도 정말 답답한 마음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시장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현명한 이런 정부 정책을 펴서 누구든지 집을 좀 팔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공급을 늘려주고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주경 네트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